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이 축소되고 있는 인구 구조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달 청년 취업자들이 2년 만에 줄어들었는데요. 인구 감소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하강에서 벗어날 모멘트도 장기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는 60세 이상 고령에서 대부분을 차지했고 15세에서 29세 청년층에선 5천 명이 감소 전환했습니다. 청년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2021년 2월 이후 21개월 만입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진 탓도 있지만 기저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금 연령대별로 봤을 때 인구 구조가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60대 이상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40대 계속 인구 줄어들고 있고 인구 줄어드는 폭도 좀 다 지금 연령별로 달라서 최근 3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9명을 기록하는 등 고령사회 심화 현상은 우리 경제 최대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 사회 문제의 가장 큰 문제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그거 꼽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미래의 경제 규모를 가를 핵심 요소는 인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된 한국은 경제 성장이 멈추고 2050년이면 경제 규모가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에도 뒤처진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동안의 인구 정책은 근시안적으로 단편적인 비용 지원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출산을 높였을 때 얻는 이익은 한 20년이 지나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돈은 바로 들어가잖아요. 정권 이제 관점에서 보면 이제 5년 안에 어떤 성과를 내기는 쉽지는 않고 그것이 이제 당장 예산 부담은 바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각 정권들이 별로 이제 좀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는 가운데 인구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오늘 3차 TF를 주재하며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의 효과성 연구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중 본부처 인구 위기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기존과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질지가 관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입니다.